최근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뿐 아니라 머물다 가는 방문객까지 집계한 건데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한창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사용이 중단돼 방치된 증평의 한 양곡창고입니다. 증평구는 청년층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곳을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고향올레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해창고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한 30호 정도의 청년 주거 플랫폼 사업을 펼칩니다. 해서 청년들이 여기 와서 실제 기거하면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다양한 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이른바 5도 2촌, 시골 살아보기 등의 사업도 생활인구 늘리기의 일환입니다. 충청북도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조례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자체장의 의무와 시책을 담았습니다. 생활인구를 앞으로 좀 활용하고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상한 생활인구가 지방 소멸의 대안이 될지, 다양한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